주먹기만큼 오해가 많은 운동도 없죠. 단순해서 재미도 없고 그저 힘들기만 한 운동으로 아는데요. 종류만 해도 무려 3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 자, 이제부턴 줄넘기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동작에 도전해볼까요? 넓적다리 들어뛰기를 시작해보자. 무릎을 굽히고 넓적다리를 들어 한 발씩 넘어뛴다. 이때 올린 발끝은 아래로 펴주고 무릎은 90도로 굽히면 더욱 절도 있고 아름다운 동작이 된다. 박자에 맞춰 발을 바꿔서 뛰어보자. 이번엔 두 박자로 두 번씩 뛰어보자. 무릎은 90도를 유지하며 경쾌하게 넓적다리를 올려주는 게 요령이다. 다리는 가볍게 리듬을 타서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해준다. 줄이 걸리지 않도록 스텝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자. 먼저 앞뒤로 벌렸다 붙여뛰기를 한다. 앞뒤로 벌리면 가위, 붙이면 바위와 비슷해 가위뛰기라고도 부른다. 그대로 벌렸다 붙여뛰기를 연결시킨다. 뛰는 모습이 가위바위보와 비슷해서 가위바위보 뛰기라고 한다. 스텝이 엉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위가위, 보보 등 다양한 동작을 구사해보자. 가위바위보를 연상시키는 이 줄넘기는 아이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줄넘기 동작이다. 십자뛰기의 기본은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이다. 왼발과 오른발로 두 번씩 줄을 넘고 왼발은 앞쪽에, 오른발은 뒤로 옮기면서 좌우와 앞뒤로 두 번씩 두 박자 뛰기를 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자. 제자리뛰기에 이어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줄넘기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뛸 때는 타이밍과 몸의 균형을 잘 잡는 것 잊지 마세요. 왼발로 두 번 뛰는 동안 오른발을 뒤로 들어 캉캉 춤을 추듯 앞으로 흔들어 올려준다. 이때 무릎과 발끝은 곧게 펴고 뒤로 올린 다리는 탄력 있게 들어서 앞으로 찬다. 기교와 아름다움이 가미된 동작이므로 각종 줄넘기 대회나 매스게임 등에서도 응용되는 기술이다.
발을 뒤로 들었다가 발끝을 바닥에 붙이는 것처럼 내어준다. 이때 발끝은 너무 많이 뻗지 않고 지면에 떨어뜨리듯 내민다. 옆으로 흔들어 뛰기는 좌우 한쪽 발을 시계추처럼 옆으로 흔들어 올리면서 뛴다. 오른발로 줄을 뛰면서 왼발을 옆으로 흔들어 올리고 왼발을 붙임과 동시에 오른발을 흔들어 올려주도록 연습한다. 처음에 어려우면 줄 없이 스텝 연습부터 충분히 하도록 하자. 다리는 힘을 빼고 너무 크게 흔들지 않는 게 요령이다. 이번에는 엇걸어 뛰기를 배워보겠습니다. 팔을 X자로 엇갈려 뛰는 엇걸어 뛰기는 더 많은 힘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신체의 유연한 발달에 좋습니다. 엇걸어 뛰기는 두 팔을 교차시키고 줄을 넘는 동작이다. 이때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 몸이 앞으로 쏠릴 수 있으니 등을 곧게 펴주고 줄은 평소보다 조금 여유있게 조정해 쓰는 것이 좋다. 양발 모아 뛰기가 익숙해지면 제자리 뛰기로 넘어간다. 걸어 네 박자 뛰기는 앞에 두 동작의 연속 기술이다. 먼저 엇걸어 뛰기로 두 번을 뛰고 제자리 뛰기로 두 번을 넘어 뛴다. 음악 줄넘기에도 많이 쓰이는 기술로 1, 2회에 구령을 넣어주면 리듬감 있고 좀 더 재미있게 뛸 수 있다. 이번엔 엇걸었다 풀어뛰기를 연습해보자. 팔을 엇걸어서 한번 뛰고 팔을 풀고 한번 뛴다. 처음엔 팔을 엇걸었다 풀고 뛰기가 어렵기 때문에 줄 없이 손 동작을 충분히 연습한 후 시행한다. 두 팔이 너무 깊숙이 엇갈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목으로 돌려주면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다. 계속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자. 먼저 엇걸어 한번 뛰고 줄을 풀어 제자리 뛰기로 세 번 넘는다. 팔은 팔꿈치 아래쪽으로 엇걸어 주도록 하고 첫 번째에 액센트를 줘서 리듬을 타며 뛰어주는 게 좋다.
이번엔 정지 상태에서 줄을 돌려 넘기 동작으로 이어지는 제자리 되돌려 뛰기를 연습해보자. 제자리 되돌려 뛰기는 줄을 넘지 않으면서도 리듬을 유지하고 휴식과 호흡 조절에 유용한 동작이다. 양손에 쥔 줄을 머리 위로 올려 돌린 다음 내려주면서 줄을 넘는다. 팔자 돌리기는 줄넘기 줄로 크게 팔자를 그리며 돌린다. 이 동작에서 그대로 앞으로 내려 줄을 넘기 시작한다. 이번엔 복싱 선수들이 많이 하는 동작인 이중뛰기를 배워보자. 이중뛰기는 한 번 점프할 때 줄 속력을 빠르게 해서 두 번 회전하는 것으로 줄을 빠르게 돌리면서 발의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므로 집중력과 힘이 더 많이 요구된다. 초보자들은 우선 제자리에서 스텝부터 익힌 다음 이중뛰기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중뛰기를 하면 쉽게 지칠 뿐 아니라 착지할 때 무릎과 관절에 충격을 주어 상해를 입기 쉬우므로 무릎의 탄력을 이용해 가볍게 뛸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중뛰기가 숙련되면 엇걸었다 풀어 이중뛰기에 도전해보자. 이중뛰기와 방법은 같으나 머리 위에서 팔을 엇걸어 내려주는 게 차이점이다. 다시 머리 위에서 내릴 때 팔을 풀어주며 줄을 한 번 넘는다. 이중뛰기는 강도 높은 줄넘기 방법이므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자.